이번 시간은 종속절 중에 명사절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자리에 오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절 누구 중에 하나야? 종속절 중에 하나죠. 선생님 모든 종속절은 뭐부터 시작한다? 종속절을 이끌어주는 종속, 접속, 사부터 시작한다. 이 녀석 뒤에는 누가 온다? 절의 구조니까 주어, 동사가 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 앞 강의에서 명사절은 접속사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경우, 접속사가 접속사이면서 의문 대명사나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적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됐니?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 주로 예문은 명사절이 접속사가 돼. 여러분 명사절에 접속할 때 되실 때는 대 뒤에 어떤 문장?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 조언을 했죠? 요 접속사 대세를 가지고 예문을 통해서 명사절의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 뭐부터 시작한다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했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오죠. 또는 우리 여러분 명사 콤마 명사 이거 뭐야 여러분? 동격을 나타내게 된다. 그치? 여러분 명사절은 문장에서 동격의 역할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하나씩 한번 확인해봅시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명사절 문장에서 누구 역할을 해?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그리고 동격을 나타낸다. 먼저 명사절이 누구 자리에 왔을 때? 주어 자리에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 문장에서 주어고 그러면 주어 뒤에 누가 와야 돼? 동사가 오겠죠. 자 이럴 때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요 명사들이 뭐가 되고? 종속절이 되고. 그럼 얘가 주어죠? 주어 동사 이 문장 전체가 뭐가 돼요 여러분? 주절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때 주절 속에 종속절이 명사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문을 확인해봅시다. That he is alive. 그가 살아있다는 것. 선생님 뭐라 그랬어? That 뒤에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이죠. 접속사 that 뒤에 주어 동사 보호의 완벽한 문장이었죠. 그가 is certain. 확실합니다. 됐니?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확실하게 뭐가 확실한 거야? 그렇지. 그가 살아있다는 요 내용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가 되겠죠. 여러분, 이 문장 전체가 주절이 되고 그 속에 종속절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싫어해요. 뭐라고? 주어가 긴 거를 싫어해. 더군다나 주어가 실제 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명사절이 뭐가? 명사절이 주어자리에 올 때는 얘를 여러분 is로 바꿔줘요. 뭘로 바꿔준다고? it.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가짜 주어. 뭐라고? 가짜 주어.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가짜 뉴스 나오지? 가짜 뉴스 뭔지 몰라? 알아서 해. 자 어쨌든 명사절이 뭐일 때 여러분? 주어일 때 영어는 주어 긴 걸 싫어하기 때문에 is로 바꿔줘요. 이때 is에 가서 뭐라 그래요? 가짜 주어 줄여서 가주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가주어. is 가주어 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니? 그래서 명사를 뭘 바꿔주고 가주어 is로 바꿔주고 나머지 문장 쭉 씁니다. is certain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문장을 맨 뒤로 보내요. that he is alive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으로 나갈 때 it은 가주어 it 주동사 보어 대절이 이 문장의 진짜 주어 진주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해석은 가주어 it은 의미가 없어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문 알아볼게요. It is true. 여러분, it은 의미 없는 가주어고요. It's true. 사실입니다. 뭐가? That she has returned home. 그녀가 어디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두 번째, 명사절은 누구 자리에 여러분? 그렇지. 비동사 뒤에서 여러분, 비동사 뒤에 누가 오면 명사 오면 무조건 뭐다? 보어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보어 자리에 명사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어는 일반적으로 항상 아니야? 대부분 다 추상명사예요. 무슨 명사? 추상명사. 그래서 여러분, 주어 자리에 chance, fact, problem, reason, rumor, trouble, truth, trust.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요딴 식의 명사가 보여? 그 뒤에 비동사리온 두자 다 뭐다? 바로 명사절이 보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trouble. 문제는 뭐다? 100. 뭐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일 아파서 침대에 누워 계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명사가 보호일 때 주어랑 보호는 서로 같아야 하지요. 서로 이때 주어는 대부분 무슨 명사? 추상명사다 이런 얘기야. 되니? 자, 세 번째.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들이, 보호자리, 목적어들이 동격이 되겠죠? 이번에는 목적어를 확인해 봅시다. 주어, 타동사,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 뒤에 누가 와야 돼요, 여러분? 목적어가 와야 되지, 그치? 목적어 자리에 오는 절, 무슨 절?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이 동사의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얘만 확인해 봅시다. 나는, didn't know,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뭘까? 바로 이런 내용이야. 내가 모르는 내용. 됐습니까? 동사의 대상.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는 항상 명사 자리. 근데 한 단어의 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주어, 동사가 명사 자리였네. 아, 너 명사 자리구나. 되니? 나는 몰라요. 그가 was absent. 결석했다는 것을 몰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사들이 목적어 자리였다는 얘기는 바로 동사의 목적어로 온다는 얘기예요. 되니? 근데 여러분, 우리 앞서서 이것도 배웠어. 우리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는 두 가지라 했죠.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뒤에도 누가 오니까 명사가 뭐 역할로? 목적어 역할로 오니까 바로 전치사 뒤에도 무슨 절? 명사절이 목적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전치사들이 뭐 온다? 명사절이 올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전치사 뒤에 무슨 절이 올 수 있어? 명사절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거, 전치사 뒤에 명사절을 접속사, 접속사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올 수는 있는데, 명사 당연히 우리 맞자. 그런데 접속사가 뭐일 때? 대들 때는 쓸 수가 없다. 뭐라고? 전치사 뒤에 접속사 대신 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서 확인했듯이 부사들에도 뭐가 나왔어? 접속사 대신 나왔죠. 지금 명사들에도 접속사 대신 나오죠. 우리 뒤에 여러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형용사절을 배울 건데요. 형용사절에도 접속사 대신 나옵니다. 즉, 접속사 대신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쓸 수 있어. 근데 요게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접속사 대신 쓰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누구 뒤에? 전치사 뒤에는 쓰지 말자. 둘째, 콤마 뒤에. 누구 뒤에? 콤마 뒤에 접속사 대신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이래요, 여러분. 접속사 대신 쓸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첫째, 누구 뒤에? 전치사 뒤에 쓰지 말자. 둘째, 콤마 뒤에 쓰지 말자. 예외는 각각 다 선생님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외가 있는데요. 다시 정리합시다.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오죠? 바로 누구도 올 수 있어? 명사절도 쓸 수 있다. 명사절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잖아. 되니? 이때 접속사가 뭐일 때? 대실 때 쓸 수 없다 그랬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단, 전치사가 임,
또는 except일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요, 전치사가 in일 때 in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야. 얘는 의미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의미가 중요하다. 원래는요, in the point 대절이에요. 뭐라고? in the point 대. 잘 봐, 문장 보죠. 전치사 뒤에 the point는 명사가 왔죠. 그 점에서. 됐니? 근데 뒤에 대절이 뭐예요? 이때 대절은 무슨 절? 명사절인데, 아까 선생님이 명사절은 어떤 역할을 했어?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을 나타내는 거지. 뭐라고? 동격. 그래서 the point랑 대절이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절로 쓰인 거예요, 대절이. 됐니? 무슨 절?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절로. 이때 the point가 특별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the point가 생략이 돼요. 뭐라고? the point가 생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는 건 뭐야? in 대 주어 동사의 구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 in 대 주어 동사. 선생님, 전치사 뒤에 접속사 대를 쓸 수 없다면서요? 얘는 왜 썼어요? 아, 원래 얘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앞에 더 포인트는 명사가 생략된 거. 왜? 영어는 의미 없는 놈 사라져. 긴 것보다는 짧은 걸 좋아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전치사 뒤에 접속사 대를 쓸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in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얘는 뭐가 중요해? 의미가 중요해. 뭐뭐라는 점에서. 됐니? in 대 주어 동사. 자,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주어 was aware 또는 뭐 be sure 이런 말도 없는데 여러분, 비동사와 형용사 만나서 타동사 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뭐 I am sure, 뭐 I am aware. 자, 비동사 sure, 비동사 aware 또는 뭐 make sure 이런 말이 타동사 구가 되면서요, 그 뒤에 명사절이 목적으로 오는 구조도 있습니다. 됐니? 여러분, 다시 정리한다. 뭐라고? I was aware, be aware, 무엇을 알다. Be sure, 무엇을 확신하다. Make sure, 무엇을 확신하다. 됐니? 얘들이 타동사 구로 쓰이면 뒤에 무슨 절이? 대절, 즉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인다. Something was wrong,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됐니? 예문을 확인했죠? 더 볼게요. I am thinking. 나는 뭐 하는 중이야? 생각하는 중이야. About. 뭐뭐에 대하여. 이번에 여러분, about의 품사가 뭐야? 전치사. 전치사는 누구 올 수 있어? 그렇지. 명사, 절이 올 수 있죠. 이때 주의할 거 뭐라고? 그렇지. 대절은 쓸 수 없다. 무조건 안 되나? 예를 때렸죠. 그래서 in that 주어 동사가 뭐뭐라는 점에 쓸 때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what? I can do. 어? 선생님, what 뒤에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 불완전 문장? 어, 그래. 불완전 문장이랬어. 그럼 봐봐. 두에 누가 없어? 두는 타동사로 쓰이는데 두에 누가 없어? 목적과 없죠? 그래서 what이 접속사이면서 목적어요. 같이 한 거예요. What can do?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됐니? I'm thinking. 난 생각 중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무슨 절? What절이 명사절로 왔고요. What뒤는 불완전 문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뭘 위해서? For my boyfriend's birthday. 내 남자친구의 생일 파티를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예문을 확인해봤습니다. 선생님. 자, 예문이 더 있죠? 이 문장을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명사는 문장에서 누구 자리에 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 뭘 확인해야 돼? 아, 영어는 주어가 된 걸 실어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 가주어, 진주어. 오케이? 가주어, 잇, 진주어, 명사죠. 됐니? 두 번째, 비동사 뒤에서는 그냥 뭐 보어 자리에 명사절이 오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오는 거 배웠고요.
됐니? 이때 주의할 거,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되니까 역시 명사 절이 올 수 있는데 접속사 대신 쓸 수 없다. 단, 인데 주어 동사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의미일 때는 쓰기도 하더라. 자, 이번에는 여러분 수요 동사, 얘는 또 타동사죠? 수요 동사 중 누가 와? 단정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이어지죠. 오케이? 수요 동사들은 단정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어지죠. 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선생님이 앞에 문장 문장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주어, 동사, 사람, 사람이란다 했지. 그치? 그러면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무슨 절? 명사, 절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문 확인해봅시다. She, 내가 told, 말해주었습니다. Me, 누구에게? 나에게. That, 뭐라? Me, 주어, had been to America. 그녀가 어디에? 아메리카에 가본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그래서 여러분 told 말한 내용이 뭐야? 그 내용인지 직접 목적어. 오케이? 명사절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도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다음 우리 5형식 구조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5형식이죠. 되겠니? 5형식 패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우리 앞서서 누구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절이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에 누가 온 거야? 명사, 절이 왔죠. 근데 여러분 5형식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절을 써버리면 뒤에 있는 딸랑 혼자 있는 보어가 이 문장 전체의 보어인지 명사절의 보어인지 구분이 될까 안 될까? 그치,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쓰지는 않습니다. 왜? 혼자 있는, 외롭게 혼자 있는 이 보어가 이 문장 전체의 보어인지 명사절의 보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왜 이런 문제 생긴 거야?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너무 길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요 목적어를 너무 길어. is로 바꿔줘. 뭘 바꿔줘? is로. 우리 앞서 사람은, 주어가 너무 길어. 걔를 is로 바꿨어. 걔를 뭐라 했어? 그렇지. 가주어 is이라 했지. 이번에는 명사절을,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누구로? is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예를 가져 뭐라 그래? 가짜 목적어, 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죠? 고는 그대로. 그리고 진짜 목적어는 문장 뒤로 써 보냈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가 목적어, 진 목적어라고 합니다. 예문 볼게요. I should keep it from me. 이때 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Secret. 네. 나는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비밀스러워. 뭐를? That, 뭐라, 이, 그들이 get, got married. 뭐 했다는 것을? 결혼했다는 것을. 지금 뭐가 비밀이야? 요 내용이 비밀이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예를 여러분, I should keep that they got married secret. 이렇게 써버렸으면.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혼자 있는 보호가 누구신지 몰라, 지들도.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뭐로 써죠? 가 목적어, it, 진 목적어 라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 됩니다. 되겠니? 자, 마지막으로요. 명사절이 누구 뒤에서? 명사 뒤에서 접속사 that 주어 동사로 어떤 문장? 본격. 얘가 얘야. 즉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할 때? 부연 설명할 때 써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얘를 가지고 아 명사절이 본격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The fact. 사실은 여러분 항상 아니지만 fact, 뭐, idea, news 이런 추상명사를 보는 순간 그 뒤에 대시 보이고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이 와서 아, 네, 본격이구나. 사실은 이거구나.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다는 사실은
is known to 모두에게 알려졌다. 됐니? 이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잘 봐. 명사가 일반적으로 추상명사고 그 뒤에 대시 보여. 그리고 그 뒤에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이 왔어. 아, 너랑 너랑 뭐다? 동격의 명사적이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공부한 친구라면 명사가 나왔고 대시였는데 바로 동사가 보여. 또는 주어 동사가 왔는데 목적어가 없어. 고로 해서 어떤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정리를 하고. 이럴 때는 뭐야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가 왔는데 목적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얘들은 뭐라 그래?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됐니? 역할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명사절이 동격으로 쓰면서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 불완전한 문장.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접속사 주로 이제 대세를 가지고 명사절의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오는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동격의 역할.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공부해 주시고요. 접속사에 따라서 그 뒤에 어떤 문장 오는지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쓰이는지 접속사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꼭 기억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